저는 퇴직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는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실제로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50대 지금 중반에서 후반을 지금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나이인데 사회에서 인식하는 나이가 50대가 넘어가면 일단은 조금 색안경을 쓰고 보기도 하고 많은 곳에서 좀 진입장벽이 좀 생기는 그런 나이가 50부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뛰어넘기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고 그때마다 조금 더 빨리 후회되는 거 있으세요 혹시? 내가 진짜 열심히 했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네. 회사만 생각한 네. 거기도 하고 네. 돌이켜 보니까 그거 좀 내가 뭐 이런 거 좀 후회된다 아쉽다 이런 거. 저는 퇴직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는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실제로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50대 지금 중반에서 후반을 지금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나이인데 사회에서 인식하는 나이가 50대가 넘어가면 일단은 조금 색안경을 쓰고 보기도 하고 많은 곳에서 좀 진입장벽이 좀 생기는 그런 나이가 50부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뛰어넘기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고 그때마다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하기도 했는데 근데 조금 더 퇴직 이후에 뭐 시간이 조금 흐를수록 또 그 생각도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임원이어서 다행이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느 회사 어떤 임원이다라고 하면 한 번은 더 시선을 주거든요. 네. 근데 그 시선을 받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40대 후반에 임원 된 거, 나는 이거 아니었으면 나는 더더욱이 이 정도 세상 밖에서 발 못 붙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도 변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퇴직을 제가 지금 만 3년을 꽉 채우고 지금 4년 차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3년 동안에 생각들은요 정말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부딪히고 새로 접하고 이런 것들에서 가치관이 계속 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3년 정도 되고 나니까 어느 정도 퇴직도 뭐 퇴직의 의미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나에 대해서도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서 지금이야말로 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되어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퇴직이 3년 차면 거의 첫일 되신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럼 처음에 이제 퇴직을 했을 때 막 당시랑 지금하고도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아 내가 진짜 퇴직했구나 이거를 뭔가 피부로 느꼈던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퇴직을 하고 나서 이것도 시간별로 그런 어떤 느끼는 어떤 대상이라든가 강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퇴직하고 한두 달 사이에는요 저는 그 아침의 태양이 오전의 태양이 그렇게 낯설더라고요. 특히 10시에서 12시까지의 태양이 우리가 보통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그 시간이라면 유리창을 통해서 햇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잖아요. 네.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그 시간대 직접 햇볕을 맞아본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우연찮게 밖으로 나갔는데 이게 오후에 보던 태양과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낯선 그런 태양의 빛과 그런 느낌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퇴직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퇴직 후에 한두 달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이렇게 층간소음 심한 거, 방음소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낯설게 다가와가지고 나 정말 퇴직했구나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 시기에 관리사무소 소장님한테 제가 민원 진짜 많이 넣었어요. 걔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거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외부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충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가장 큰 게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제가 누군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거. 저는 항상 명함을 통해서 어느 회사 어느 직급 누구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더 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누구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름만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 정말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한동안 사람을 만나지 못했었죠. 줄어드는 잔고 이거는 굉장히 뼈저리게 저희 급여가 21일이에요. 21일인데 보통 직장인분들은 한 그 3, 4일 전부터 계속 잔고 들어왔는지 체크하시지 않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20일이 안 됐다 하더라도 급여날이 되면 아침부터 이제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을 보통 하게 될 텐데 이게 정말 내 몸으로 그날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고 있는데 그날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패스돼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좀 낯설게 느껴졌고요. 뭐 그래도 뭐 쭉쭉 생활비나 이런 것들은 낼 수밖에 없으니까 팍팍 줄어드는 잔고를 보면서 아, 나 정말 퇴직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기본적으로 그 이전까지 제가 쓰던 어떤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씀씀이가 직급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커진단 말이죠. 심지어는 누구를 만날 때도 뭐 제가 사야 되겠다,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갈 정도의 그런 어떤 사고방식들이 있는데 그 생활 패턴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는 들어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팍팍 그 잔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유통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회사에서 별도로 나오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하다못해 어딜 가서 구매를 하더라도 뭐 20, 30% 할인을 받아서 산다거나 그리고 뭐 별도로 뭐 주유비, 기름값 이런 것들도 별도로 나왔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상태에서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타격이 컸는데 제가 퇴직 후에 또 하나 느끼는 거는 시기적으로 이렇게 부모님 리스크가 붙여지는 시기더라고요. 맞아요. 그 시기에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굉장히 편찮으셔서 수술과 입원과 요양병원을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 연세엔 또 별도로 보험도 또 없으시기 때문에 정말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병원비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가족들도 여전히 저는 퇴직해서 집에 들어와 앉았는데 그들의 생활은 한꺼번에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 건 거죠. 뭐 그런 모든 것들이 좀 복합되어져서 잔고가 굉장히 많이 비어지는 그러니까 퇴직할 시기에 단순히 소득이 끊기는 게 아니고 이제 부모님 뭐 병원비라든지 이렇게 비용 예상치 못한 비용 지출이 생기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퇴직금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래도 그게 그래도 뭐 임원까지 하면 꽤 크지 않나요? 그래도 저는 경력사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퇴직금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직원이었을 때 퇴직금은 임원이 되기 이전 시점에 이렇게 지급이 되거든요. 아, 근데 임원 때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임원이 됐을 때 계약직으로 가면서 이제 새롭게 급여를 받는 부분인데 그때 받은 퇴직금은 모두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데 썼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임원의 퇴직금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직장생활 하는 동안에 임원의 퇴직금 이 정도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써야 되겠다라고 좀 마음 먹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그 퇴직금 전부를 직장생활 끝나고 퇴직 후에 사업을 하는데 썼는데 1년 만에 다 말아먹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그게 딱 맞네요. 그 우리나라는 집 한 채만 갖고 퇴직한다는 말이. 네 맞습니다. 진짜 퇴직금 아무리 뭐 많이 받아도 그 주택담보대출 갚으면 딱 끝나는 거니까 직장 내에서는 이제 진짜 에이스 중 에이스였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사회 밖에 나와보니까 나 진짜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뭐 바보더라. 왜 그런 거죠 그게? 제가 퇴직을 하고 길을 잘 못 찾아다녔어요. 사람들이랑 만나려고 해도 뭐 전철을 갈아타지도 못해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또 같은 전철을 타거나 아니면 반대 방향에 가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라인에 가서 그러니까 전철 노선표를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버스를 타는 것도 심지어는 마을버스를 거의 타본 적이 전 없기 때문에 어디다가 카드를 태그하는지도 몰랐고 카드가 되는지도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 기사님한테 엄청 마을버스 안에서 혼이 났죠. 그래서 일단 저한테는 대중교통 타고 길 찾아다니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가용만 타고 다녔나요? 네, 그러니까 대중교통 탈 일 없었던 그런 거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집 회사만 왔다 갔기 했기 때문에 뭐 지하철, 버스 이런 거를 제가 가는 노선들은 훤히 있게 들고 있죠. 근데 그것을 벗어나면 사실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많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제가 회사 밖을 나왔을 때 적응하지 못하고 좀 바보가 되었던 이유는 회사 안과 회사 밖이 다른 곳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사 안 같은 경우에서 제가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전혀 불편한 거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밥 먹고 사람 만나고 일단 출근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대부분 해결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대출이라든가 모든 것들도 다 그 직장인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대부분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세상 밖에서 제가 굳이 뭔가를 뭐 확인해가면서 뭔가를 이렇게 좀 쳐내가면서 정리해가면서 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아주 쉽게는 내가 회사 밖 생활이 익숙지 않아서 경험하지 못해서 바보가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궁극적으로는 전혀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회사 밖에 대한 세상을 그 세상이 제 머릿속에는 없었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